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판도라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코킹과 힌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코킹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힌징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코킹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유연성이 그 정도를 받아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사 주제입니다. 코킹을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얘가 아주 그냥 우리를 골프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정말 모르겠네. 뭐 별소리를 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판도라를 보신다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코킹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분대로 쳐서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게 칠 거니, 아니면 일정한 방향이나 결과가 예상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니, 이게 포인트예요. 코킹을 안 하면 거리가 안 나간다? 오, 천만에. 코킹을 해서 오히려 들어올 때 못 들어와가지고 깎여 맞아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레슨이 프로 선수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프로 선수들 70% 이상은 이 레슨이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손, 이병 골프학교. 네, 오늘 주제 너무 도발적이죠? 코킹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판도라 상자에서 코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스윙을 이거밖에 못 드는 사람이 코킹을 한다? 좋아요.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스윙이어도 손목을 이렇게 빨리 복귀를 시켜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매트릭스 같이 총알 날라오는 것도 그냥 다 이렇게 보여. 나는 이런 사람이면 했다. 그런데 이제 공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납게 날아가죠. 사납게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스윙 크기에서 바로 전 골퍼는 코킹을 했고 지금 저는 코킹을 안 하는 골퍼 형태의 스윙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숙인 상태가 덮이겠죠? 볼이 날아가는 형태가 어떤 게 점잖습니까? 두 번째가 점잖죠? 골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스윙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쳤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치기만 하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킹이라는 건 지금까지 코킹을 안 하면 거리를 절대로 낼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코킹이라는 거는 어떤 계륵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 이거 정말 어디 뭐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버리기도 뭐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세요. 여기에서 숙인 상태로 공도 높게 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우리가 누구나 150m 칠 수 있다라는 그 거리도 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수건 털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건 털기로 쳤어요.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코킹이라는 느낌보다는 힌징에 가깝죠. 지금 쳤더니 175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접어는 코킹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접은 거니까 접어. 어때요? 이번에도 17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덮어? 뒤집어 덮어. 왜냐면 뒤집어는 코킹이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이버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이언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히 이해를 돕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코킹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잘 치고 싶으시죠? 코킹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코킹을 하지 마세요. 코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골프는 망칩니다. 그러면서 볼이 막 좌우로 날아다닐 거예요. 코킹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왼쪽으로 감길 거고 코킹을 많이 하면 오른쪽으로 밀릴 거고 그럴 거예요. 코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킹은 언제 하느냐? 코킹을 안 하고 치는 게 아주 이골이 나가지고 스윙이 점점 너무 커져요. 근데 커져가지고 막 여기까지 가도 나는 공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힌징으로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스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세요. 그러면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약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내려오면서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탑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킹을 하면 이거 신경 쓰다가 풀 타이밍을 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한테 골프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제 채널을 원해서 보시는 분들은 명분 찾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따라해 보니까 공 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구독자를 늘고 있고 많은 응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코킹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좀먹습니다. 깎아내려요. 계속 갉아먹어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골프를 치려면 저는 뭐라고 가르쳐드리냐면 더퍼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심지어 저한테 레슨 받고 있는 분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왜 자꾸 덮어야 되냐, 덮으면 훅 나는 거 아니네요. 이게 지금 덮은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덮어예요? 이게 스퀘어지, 이게 덮어지. 똑바로 된 상태에서 내가 숙였으니까 이건 정상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늘 서 있는 직립형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덮는다고 생각을 해야 등각도 하고 맞게끔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덮어의 개념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스윙, 요 느낌이죠. 그냥 숙인 거라니까, 이거니까. 그래서 덮어. 덮어.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웨지로 한번 쳐볼까요? 짠! 자, 웨지를 가지고 오느라고 잠깐 끊었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스윙을 할 때, 뭐,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 좋지요? 한 10개 치면 2개 정도 되니까, 기분 좋지. 이런 거 프로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프로치도 이렇게 있으면은 덮어입니다. 덮어를 하면 어프로치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다시 덮어 또 덮어 이런 식으로 터치가 돼요. 어찌됐건 클럽 페이스가 뒤집는 동작이 들어가면 코킹의 형식의 스윙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골프 잘 치고 싶어서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이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 전 시간에 판도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코킹을 해도 되는데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코킹 없이 거리를 어떻게 내? 우리의 코킹 없이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내요? 누가 있어요? 여포가 있잖아요. 여포 힌징 뒤로 젖히는 거 그냥 딱 가서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여포가 있는데 물론 여포가 너무 강한데 내가 유연성까지 줬네? 그럼 그때 하시란 말이에요. 코킹을 여러분들 정말 잘 치고 싶으시면 저 믿으세요. 덮어는 무턱대고 많이 덮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퀘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어리들에서 하면 숙이니까 이 등각도와 같은 느낌이 덮어예요. 왜냐면 숙여 있으면 본인이 서 있는 줄 알아. 근데 이렇게 뺀 게 정상 스퀘어이기 때문에 덮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덮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덮어를 많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바디턴도 강해집니다. 코킹이 많으면 손을 쓰는 습관이 많지만 여기에서 덮어를 하게 되면 오른손 힌징 동작도 쓰지만 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타고난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코킹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제 명확하죠? 잘 치려면 하지 마시라고요. 잘 치고 싶으면 그런데 더 잘 치고 싶으면 나중에 유연성부터 만들고 그 정도 가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탁 밀어가지고 하시라고요. 제가 롱아이언 보여드릴게요. 4번 아이언. 이 MP518 아이언은 4번 아이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치지? 이건 확실히 길어요. 4번 아이언이. 이거 어떻게 치지? 뭘 어떻게 쳐요? 그냥 덮어 치면 되잖아요. 덮어 그러면 그냥 드로우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측으로 미는 정도 FF247 한 7번 정도 나가네요. 다시 덮어 조금 더 어깨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한210 정도 나가겠네요.
또 얘는 확실히 4번 아이언 같이 보여요. 약간 밀었죠? 그러니까 한 210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볼이 저렇게 안정되게 돌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덮어 덮어 뭐가 됐건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낮고 길게 빼세요. 그리고 여기서 코킹 그리고 쭉 올리세요. 이런 레슨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쳤으면 다 잘 쳐야죠, 쉽게. 그쵸?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옥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옥스윙을 인사이드로 빼는데 거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코킹과 연계 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옥스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옥스윙도 시리즈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옥스윙에서 아이언편, 이 코킹과 연관된 주제를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연관 지어서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는 뭐 많이들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